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제주에서도 다행히 집단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전세 보증금 사고가 끊이지 않아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피해액이 올 들어서만 30억 원에 이르고 있어서 제주도가 피해 예방과 지원에 나섰습니다. 문수희 기자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피해가 속출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 사기. 전세 비율이 비교적 낮은 제주에서는 아직까지 집단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지난 3월까지 전세 보증금 반환 사고가 모두 16건이 발생해 3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특별법 마련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는 전담반을 꾸리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주도는 피해 예방과 지원, 관리 세 팀으로 나눠 전세 피해 확산 방지와 회복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현재로선 전세 피해 임차인을 위한 지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신규 거주지 마련을 원할 경우 주택도시기금수탁은행에서 1에서 2%대의 저리대출 신청이 가능하고, 주거 이전을 원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2년 동안 보증금 없이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LH 공공임대주택 5호를 확보했고, 피해 확산에 대비해 추가 확보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피해 지원을 받기 위해 전세 피해 확인서가 필요한데, 제주도에서 상담과 함께 확인서 발급을 도울 계획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다양한 전세 피해 유형을 파악하고 유형별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통합 창구를 마련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책이 나오고 있지만 전세 사기는 피해 회복이 어렵고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는 게 불가능한 만큼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이나 계약 전 집주인에 대한 체납 여부를 살피는 등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